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에 우리 지역은 가장 더운 8월을 보냈는데요. 어제 비 소식과 함께 폭염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는데 폭염이 남기고 간 흔적은 여전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위에 지쳐 죽은 닭, 오리, 돼지. 올라간 수온과 더운 날씨에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와 전복. 많은 수출을 지금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저수지와 바싹 타들어간 논과 밭. 이 자체가 꽃이 자체가 안 커버려요. 꽃이 자체가. 폭염으로 타버린 여름철 풍경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상 관측일에 평균 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8월 한달 내내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은 서민들의 삶과 건강도 위협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온열 질환자가 27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3명은 목숨까지 잃었고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잡는 더위 속 끓어오른 분노는 누진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난 여론에 떠밀린 누진제는 도입 40여 년 만에야 도마 위에 올라 개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더위는 한풀 꺾이지만 폭염이 남긴 후유증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